안녕하세요, 안예슬입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라는 드라마는요, 전통 멜로 드라마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슴 아픈 사랑을 안고 사는 남녀 두 이제 주인공들에 관한 가슴 아픈 그러면서도 또 따뜻한 그런 사랑 얘기를 담은 드라마고요. 그 안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한지완이라는 굉장히 밝고 용기 있고 씩씩하고 낙천적이고 그렇지만 깊이 가슴속에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여자아이예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드라마 보시는 내내 지완이라는 아이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늘 이제까지 그래왔지만 역시나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될것 같고요. 저한테 그런 특별한 날들을 일을 하면서 보낸다는 게 이제는 익숙하고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가족들도 한국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하면서 배우들과 같이 뜻깊은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라는 드라마와 함께 보내는 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받고 싶은 선물은 저희 드라마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촬영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대박이 가장 큰 선물일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드라마들을 살펴보면 요즘 들어서는 전통 멜로드라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좀 가슴 따뜻해지고 훈훈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드라마를 선택해 주시는 게 어떨지 한번 그런 따뜻한 겨울과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셨으면 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